트랙. 안녕하세요. A1 오토 서비스입니다. 오늘 하늘이 조금 꾸리꾸리합니다. 비가 올 것 같은데요. 날씨도 굉장히 좀 굽굽하이 습합니다.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비가 많이 올 것 같은데요.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보시면은 무슨 차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따끈따끈한 신차가 내 입고되었습니다. 기아차 니로인데요. 신형 니로입니다. 저한테서 BMW 5시리즈 F10 모델 꾸준히 수리해 가시는 아버님 계시는데 따님 차래요. 따님 차 새로 구입하고 아버님께서 차량 세차 길들이기로 며칠 타고 다니시다가 이제 따님 인도에 드렸는데 인도에 드리자마자 바로 이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아주 많이 초보신가 봐요. 보니까는 보이죠? 뒤에도 보이죠? 아, 보도블럭에 걸려가지고 앞으로 가면서 아래쪽에 칵 걸렸었는데 차 빼면서 범퍼가 확 땡그러져서 벗겨졌습니다. 현대 기아차 차량들이 범퍼가 튼튼하지를 못합니다. 체결되는 데가 저 끝에 이렇게 피스 들어가고 좌측 우측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플라스틱 키로 되어 있는데요. 플라스틱 키가 다른 게 뭐 튼튼하진 않고 보시면은 이런 거 요렇게 이런 부분들이 옆으로 위로 다 박혀 있어요. 아래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디 밑에 하단부에 뭐가 걸렸다든지 한방 탕 쳤다든지 이러면 키가 빠지면서 깨지면서 와르락 벗겨지도록 되어 있는데요. 야, 이렇게 보면 참 처참하죠. 아, 마음이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프론트 범퍼 교체를 해야 됩니다. RV 차라서 원피스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제일 밑에 하단 스키드 범퍼 중앙에 들어가는 거 하이그로시 상단 이렇게 뭐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될 거, 라디에이터 그릴도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범퍼를 라이트도 아래쪽으로 이런데 보면은 살짝 깨졌는데 굳이 교체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스크래치 좀 많이 나져 있는데요. 아마 광택 내면 닦일 것 같고 자차로 처리를 합니다. 자차로 처리할 예정이고 뭐 그래요. 한번 부속 주문할 건데 부속이 있을지가 의문일 것 같습니다. 차가 너무 새 차라서 요즘에 현대 기아차 부속이 금방금방은 안 되는데 빨리 빠르게 주문해서 불편 안 드리도록 수리 진행합니다. 시작할게요. 기아 니로 차량 수리 완료해서 이제 좀 이따가 만덕에 갖다 주러 갑니다. 저희 업체하고 만덕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만덕 터널만 한 개 딸랑 넘으면은 바로인데요. 차주님이 초보라서 불안해서 못 오겠대요. 그럼 제가 또 갖다 드리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니로 차량 초보자분이신데 어디 밑에 보도블럭에 찡겨가지고 차를 빼다가 이렇게 차가 벗겨졌었어요. 프론트 범퍼 쪽에 손상이 있었는데요. 작업하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범퍼가 차가 아직 워낙 새 차다 보니까 부속이 아직 원만하지가 못하고 구하는데, 그리고 차량 이렇게 보시면은 조밀조밀조밀하게 여러 가지 부속이 많이 붙었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밑에 하얀 거 보이죠? 이게 범퍼가 아니고 날개미 이렇게 몰딩이에요. 좌측 우측이 따로 나오고 프론트 범퍼가 상단이 따로 나오고 하단이 따로 나오고 그 중간에 이 크롬 몰딩이 전부 다 각각이 꼽다 보니까 부속도 프론트 범퍼를 한 개 바꾸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가 왔습니다. 프론트 범퍼가 승용차 같으면요 원피스로 돼 있건 밑에 스키드가 들어가 있건 투피스인데 아 너무 많아요. 요즘에 RV 차들이 손도 엄청 많이 갑니다. 프론트 범퍼 하얀색 보이죠? 교환했습니다. 아래쪽에 하얀색 몰딩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
교체를 다 했습니다. 라이트 살짝 손상이 있었는데요. 교체할 정도가 안 되었습니다. 좀 아까웠습니다. 교체를 하기에는. 라이트가 53만 천원이에요. 신품이. 그래서 라이트는 지금 썼습니다. 아직도 초보분이시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좀 저렴하게 보험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막 저보다 교체는 안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비싼 부속들은 잘 없는데 커버 프론트 범퍼 하부가 262,900원. 프론트 범퍼 하부가 이거예요. 까만 거 하이그로스 지금 까만색 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26만원입니다. 와, 크기도 크지만 부속도 굉장히 꽤나 비싸네요. 그리고 상담 커버 프론트 범퍼 94,300원. 이 친구보다 이 친구가 더 쌉니다. 얘 친구는 이 크롬 몰딩이나 이런 게 다 같이 한 세트로 붙어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프론트 범퍼 94,380원입니다. 요거는 도색이 안 되어오는 부품이라서 부속을 주문해서 도색해가 다시 장착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램프 어셈블리 안개등 LED인데요. 와, 비쌉니다. 이것도 요즘에 LED를 다 나오다 보니까 비싸요. 이게 94,160원. 그래서 전체 수리하면서 부속이 633,000원 정도 했는데요. 라이트 바꾸면은 110만원 정도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라이트는 교체하지 않고 프론트 범퍼만 교체하고 라디에이터 그릴 하부 거 교체하고 나머지 조밀조밀한 부속들 교체해서 완료했습니다. 수리 뭐 다른 게 볼 것도 없고 잘 되었습니다. 프론트 범퍼 한 개 교환해서 출고 한번 해봅니다. 이제 갖다 주러 갑니다.